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채널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남긴 게 있었는데요. 바로 다이어트 영상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. 예!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어트를 할 때 아예 굶었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걸 안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사실 못 믿죠. 저도 가끔 내가 이걸 진짜 했었나? 나 원래 날씬했었던가? 좀 가끔 진짜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제가 그만큼 미쳤었고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지식들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. 뭐 다이어트 제품도 많이 알고 계시고 아마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식욕을 억제할 수 있었던 방법은 사실 제가 한 번은 치킨집에 다이어트 중에 친구들이 같이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었는데 치킨 냄새 아시죠 여러분? 그냥 우리가 냄새 나지 않아도 상상만 해도 정말 그 맛있는 냄새가 한 3주 굶은 사람 앞에서 나는데 내가 여기서 못 참으면 내가 지금까지 굶었던 게 다 물거품돼 무산될 거야 좀 이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. 뭐 하루 이틀까진 괜찮은데 뭐 3일, 4일, 뭐 일주일, 2주 이렇게 굶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나 먹었을 때 다시 그 뚱뚱했던 시절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었어요. 예전 다이어트 영상 댓글에 뭐 거식증 아니었냐, 병 아니에요? 막 이러면서 되게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거식증이었던 것 같아요. 거식증이 초기 증상이 있잖아요. 살짝 그런 느낌? 키가 168인데 몸무게가 46kg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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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 걸어다니는 수준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날씬한지 몰랐어요. 그때 거울 보면 되게 뚱뚱해 보이고 제 동생한테 나 좀 살찐 것 같아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몸무게를 항상 매일매일 쟀던 이유도 그거예요. 아무튼 저는 그때로 돌아갈까봐 제일 무서웠던 게 가장 식욕을 억제하고 안 먹을 수 있었던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살 빼고 나서 자기 만족이 너무 컸거든요.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주는 태도가 너무 많이 다르고 제가 살이 쪄있을 때 못했던 것들 뭐 못 입었던 옷들, 예쁜 옷들 그런 것들을 다 입고 그러니까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. 그게 제가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그 다음에 굶어서 다이어트하고 일반식 먹어가지고 요요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요요가 안 올 수 있었던 방법은 살을 빼고 나서 막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계속 안 먹다가 물만 먹다가 뭔가를 딱 먹으려고 하니까 되게 좀 제 몸이 살짝 거부하는 느낌? 근데 저는 요요가 올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요요는 왜 오냐면 살을 빼고 아, 나 살 뺐으니까 이제 보상해야지. 나 많이 먹어도 되겠지. 이렇게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것 같아요. 저도 살 빼고 나서 바로 일반식을 먹었는데 저는 뭐 죽을 먹고 뭐 미음을 하고 이런 거 아예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. 그냥 일반식 먹고 굶다 보니까 위가 많이 작아져서 많이 먹지 못했던 거예요. 사실 밖에 나가서 제 동생이랑 맛있는 일반식을 먹어도 1인분 이렇게 두 개 시켰잖아요. 그럼 저는 3분의 1도 못 먹고 거의 남기는 편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요요가 안 왔던 거일 수도 있고 한 번 막 치킨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살이 쪘던 적이 좀 있는데 그때도 치킨 딱 끊고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으니까 살이 다시 빠지더라고요. 살을 빼고 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사실 그날 하루 종일 배가 불렀었고 소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근데 지금은 하루 한 끼보다 저 더 먹거든요. 그리고 46kg 아니에요 여러분. 저 지금 뭐 46kg인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냐. 저 46kg 아니고요. 옷 입었을 때 예뻐 보이는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제 몸무게는 52kg고요.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도 되게 말랐다는 말 많이 듣고 하는데 좀 몸무게에 제가 많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별로 집착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몸무게를 시원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굶어서 빼고 많이 먹으면 100% 쪄요.
막 아 굶어서 살 뺐는데 어 나 이만큼 뺐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지 하고 드시지 마시고 정말 조금만 드세요. 그냥 저는 항상 배부르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거든요. 배부르지 마세요. 뭘 드셨을 때 배부르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으시면 살 찔 일 절대 없어요. 절대 없고 공복 기간 유지만 잘 해주시고 공복 시간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제가 굶어서 다이어트를 했던 기간과 살 뺀 방법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다이어트 기간은 70kg에서 58kg까지 뺄 때 한 달하고 2주 그러니까 총 거의 6주? 7주 정도가 걸렸고요. 이건 사람마다 개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뭐 더 빨리 빠지실 수도 있고 뭐 저처럼 똑같이 했는데 더 늦게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했던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58kg에서 62kg까지 살이 다시 쪘어요. 그래서 62kg에서 52kg까지 빼는데 또 한 6주 정도 걸렸고요. 70kg에서 58kg까지 12kg 정도 감량했을 때는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고 제가 그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딱 2주만 굶어본다고 엄마한테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물 먹으면서 2주 동안은 줄넘기를 했었는데 그 줄넘기 개수가 2,000개였고요. 2,000개 한 번에 안 하고 200개씩 나눠서 네, 10번을 했어요. 200개씩 아무튼 1분 쉬면서 나눠서 했었고요. 식단은 2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밥 한 숟가락, 김치 진짜 조금, 완전 조금 한 숟가락 먹고 점심에 과일을 먹으면서 줄넘기는 2,000개 그대로 하면서 살을 뺐었어요. 10kg 정도 빠지니까 50대로 내려가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정체기가 있었어요. 60kg에서 62kg인가? 그쯤 멈춰가지고 안 내려갈 때 줄넘기를 500개인가 더 했던 것 같아요. 2,500개 정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운동량을 좀 늘려보자 해서 운동량을 조금 늘렸더니 살이 좀 더 빠지더라고요. 네, 그게 전부예요. 진짜 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보자 하고 했던 거라서 네, 줄넘기가 정말 전부였고 사실 식단 조절도 특별한 거 없었어요. 몸무게는 뭐 일주일에 한 2kg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맨 처음에는 진짜 잘 빠져요. 왜냐면은 막 먹다가 안 먹어버리니까 그 몸무게가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확 빠지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천천히 빠지거든요. 근데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굶어서 뺐을 때 먹었던 거 진짜 물만 먹었고 제가 진짜 너무 뭔가 먹고 싶을 때 김치 딱 한 조각 이만큼 잘라가지고 먹었던 게 전부고 얼음도 씹어 먹었었고 가끔 껌도 씹긴 했었는데 껌도 칼로리가 있으니까 칼로리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껌도 안 드시겠죠. 근데 저는 정말 단게 먹고 싶을 때 껌도 조금 씹었었어요. 아무튼 그렇게 먹었답니다. 사실 굶은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. 예전 다이어트 영상에 이런 거를 누구 좋으라고 지금 영상 올리냐 영상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기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. 뭐 나쁜 그런 뜻은 하나도 없었던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유지어트 식사량 횟수 술자리 주량 물어보셨어요. 저는 사실 지금은 하루에 한 끼 1.5끼를 먹고 있고요. 그렇다고 1.5끼를 막 뭐 다이어트 하려고 원푸드로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먹고 싶은 거 내가 그 전날에 자기 전에 아, 나 뭐 먹지? 행복한 상상에 빠지며 잠들고 일어나서 그걸 먹어요. 정말 먹고 싶은 거 드세요. 그치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부르게만 드시지 마시고 막 배가 터질 때까지 먹으면 나중에 또 다른 거 먹고 싶을 때 못 먹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다른 거 먹을 수 있게 조금만 배를 비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공복 시간을 유지를 해주시고 일단 몸무게를 재보세요. 내가 밥을 먹고 몇백 그램이 늘었고 몇 시간 뒤에 공복 시간 유지한 다음에 몸무게를 쟀는데 좀 빠졌어. 그러면은 먹어도 돼요. 그래서 저는 1.5끼를 먹는데 한 끼를 정말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요. 그 0.5끼는 간식을 먹는데 제가 초콜릿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막 초콜릿도 먹고 자유시간 진짜 막 하루에 막 3개, 4개도 먹고 그래요. 근데 저처럼 초콜릿을 하루에 많이 먹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초콜릿만 드셔야 돼요. 저도 그래요. 만약에 초콜릿을 먹는다면 초콜릿만 먹어요. 근데 이게 건강에 정말 안 좋겠죠?
정말 안 좋겠지만 어떡해요, 먹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지. 그게 정답 아닐까요 여러분? 먹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지. 저는 제가 어떻게 굶었는지 사실 지금도 모르겠어요. 그냥 너무 절박했나봐요. 네, 살 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나봐요. 식사량 횟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끼 먹고요. 0.5는 간식, 과일 같은 거 먹고, 술자리에서 주량이요. 저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술 드실 때 안주 드시지 마세요. 절대로. 저는 되게 술 먹으면서 안주를 먹는 거를 저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일단 제가 몸무게를 되게,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는데 저는 되게 몸무게에 좀 집착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술자리에 약속이 있어요. 그러면 낮 1시쯤에 뭘 먹어요.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술 먹으러 나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. 이제 그 한 끼 먹고 나서. 그리고 술 먹으러 가가지고 술을 먹을 때 안주를 안 시킬 수 있는 펍을 가요. 저는 안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술집 많잖아요. 제가 근데 술을 좀 잘 먹는 편이라서 맥주로 술이 취하려면은 맥주를 엄청 많이 마셔야 돼요. 그래서 술을 배부르지 않게 먹으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데킬라를 그때 먹기 시작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제 맥시멈이 한 7잔 딱 먹으면은 그 다음날 기억이 조금 살짝 안 나고 6잔까지는 신나게 놀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정도 먹으면서, 데킬라에 안주는 레몬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술 먹을 때는 안주 안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놀아요. 그냥 뭐 술? 레몬? 술? 레몬? 요즘 특히 깔라만시 되게 유행하던데, 깔라만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핀. 아이고 돼지 빙빙. 이거 물어본 분 계셨어요. 친구들, 가족과 식사 약속 있을 때